트럼프의 미 대선 승리 후 우리 금융시장은 트럼프 랠리가 아니라 트럼프 쇼크에 빠져 있습니다. 어제 코스피는 2,410선으로 내려앉았고 대장주인 삼성전자 주가 4만 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김혜주 기자입니다. 코스피는 사거래일째 뒷걸음질 치며 마감했습니다. 하락폭은 그제보다 더 커진 2.6%, 2,500선을 내준 지 하루 만에 2,417.08까지 물러섰습니다. 종가 기준으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시가총액은 지난 8월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으로 2천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. 삼성전자는 4% 넘게 떨어지며 오만전자마저 위태로워졌고 SK하이닉스, 현대차 주가도 하락했습니다.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뒤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우리 증시 한파의 원인으로 보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. 트럼프 리스크는 분명한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지금 국내 증시 자체는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한 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수출 경기마저 11월 달에 보면 상당히 조금 둔화가 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. 강달러 흐름이 기세를 더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,410원을 넘어섰습니다. 취임 전까지는 상방 압력이 좀 더 높을 수도 있겠다. 오르는 절대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더라도 원달러를 반영하면서 계속 올라가려는 힘은 당분간은 좀 시장에서 보여주는 주된 움직임이 되지 않겠나. 증권가에서는 연말까지 코스피가 2,400선 안팎을 맴돌며 트럼프 쇼크로 위축된 모습을 보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.